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받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찾아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리 정복한 비밀을 함께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먼저 오늘 기도 제목은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바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대구에 있는 135개의 중학교와 그 안에 있는 TCK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과 또 TCK들을 항상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왜냐, 우린 237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미디어팀, 지금 뒤에서 헌신하고 있는 미디어팀 두고 기도해 주세요. 확실히 전사님 이렇게 많이 정말 우리 미디어 팀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미디어 팀이 있으니까 참 든든해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도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기도 제목 그 땅 24의 후대 치유 237 선교 24. 내 인생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세우는데 제자로 서야 된다라고 늘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왜 공부해야 되냐? 후대, 치유, 237 선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돈 벌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하나 IUTC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후배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IUTC 운동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들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하나교회 지금 본당을 우리 다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미디어 교체, 방송 시스템 교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번 주에 237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뭐가 237을 향한 마음입니까? 내가 미국을 가야 237을 향한 마음입니까? 한국에 있으면 237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237이라는 단어가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 되는 순간 그게 237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을 가고 호주를 가고 237 나라 여행을 다녀도
내가 있는 것이 현장이 되지 않으면 그거와 237을 향한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고 이게 곧 내가 있는 237이구나. 이거를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작 왜 사람들이 나 중심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정작 내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237을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장은커녕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치잖아요. 현장은커녕 237은커녕 어디에 묶이게 되냐면 내가 힘들면 여기에 묶이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 또 나를 두고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이 5분 묵상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지금 중등부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3개씩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사님 기도문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데 하나당 1분 30초, 1분에서 1분 30초, 조금 길어야 1분 50초예요. 그거 3번 하면 거의 5분 돼요. 왜 그거 하냐?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만드는 걸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이 5분의 묵상 시간은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아나는 나의 5분 묵상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축구 차고 막 농구하고 막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아, 정말 뭔가 팀이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아, 얘랑 나랑은 진짜 호흡이 잘 맞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237 현장을 두고 70 지교에 70 제자 찾아 나가려고 이 70 제자 운동을 하려면 뭐가 통해야 되냐면 이 영적 호흡이 딱 통해야 같이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누군가 내가 같이 함께 튀는 내 팀의 호흡이 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시작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걸 내가 해야 되고 그럼 나는 더 해야 되고 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70 제자 운동하는데 왜 전도사님 굳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본론이에요.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저도 열심히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본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받겠습니까? 피 언약을 분명히 배운 거예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 언약의 비밀을 모세 옆에서 본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뭐냐? 우리 인생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너무 큰 문제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속아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절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 언약을 두고 얘기할 때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우리의 피 언약, 피 제사 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뭔가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준 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이거를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세 옆에서 본 거예요. 모세 옆에서. 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요.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와요. 어떤 응답이요?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 갖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내 237을 두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그 보좌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는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거 본 거잖아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담대하라. 또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또 뭐예요? 놀라지 말라.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뭐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단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문제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그 얘기하셨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계시면 돼요. 피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은 이미 뛰어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에요. 정복인가? 마스크 껴가지고. 자,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벌써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주었노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미리 우리 알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미리라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을 때 잡혀져요. 미리라는 걸. 자, 아,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로 이미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복할 땅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뭐 하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앞으로 올 4차 산업, 앞으로 올 여러분들이 살아갈 5차 산업,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2, 3, 7, 5천 종족 하시겠다.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노예로 생활했었던 여호수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저 노예 생활했었던 여호수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2, 3, 7 정복하는데. 광야길 걸어왔던 그 체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전달된 거예요. 전달.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축복은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제가 한번 저희 그 모슬림 사람들 맨날 이거 그 더운 날씨에도 이거 여자들 막 이거 모자 쓰고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저걸 이걸 더운 날씨 이걸 쓰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인 거는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증인돼야 돼요. 증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만큼 확실한 증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갈렙의 정복이에요. 갈렙. 아무 말 없이 모세 옆에 모세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똑같이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85세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소한 이런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릇을. 이런 그릇. 조용히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많은 10명의 지도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지도자 옆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그 고백. 아무도 그 헤브론 족속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이 기도했던 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남들은 다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이다. 70군데 70현장 300지교 3000제자 1만 성도 다 불가능이라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갈렙처럼. 그게 갈렙이 누린 축복이잖아요. 그게.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작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말고 작은 것에서 뭘 만드냐? 작품을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이미 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이 작품 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 위기 또는 응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나타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큰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록해도 작품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속에서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전달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